안녕하세요, 로얄입니다. 영종역에서 아주 가까운 건축물 하나 소개합니다. 약 400m 거리면 영종대교 진입로에 도달 가능하여 청라 수도권 이동이 용이합니다. 대지 면적은 1114평이며 메인 건축물은 163.5평, 사무실 사용 건축물은 14.5평, 각 제1종 근생과 제2종 근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출입구는 양 두 곳이 있으며 출입구 앞 도로도 현황 각 4m 도로를 확보한 상태이며 진출입 시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. 해당 지면으로 가보겠습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그레이 색상 건물이며 이 도로는 영종 자연도로에서 진입하면 바로 창고까지 연결되는 길입니다. 양방향 차량 통행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. 건폐율을 16% 정도만 사용해서 창고 외의 대지 면적이 약 940평 정도가 되어 물건 적재나 대형 차량 주차도 아주 넉넉해 보였습니다. 물류 관련 창고가 적합해 보이나 층고가 9m나 되니 실내 스포츠 관련도 좋아 보이며 실내 야구장, 농구장, 테니스장 등 웬만한 레저 실내 용도는 무난해 보입니다. 전장이 약 36m, 폭은 15m 정도이며 층고 9m입니다. 비행기도 들어가려나요? 날개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. 아무튼 넉넉한 크기의 건축물입니다. 건축물 내에 앞에 보이는 화장실 두 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자동차 공업사를 해도 좋을 것 같네요. 세차장은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. 참고로 영종 내에 세차장 가능한 땅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오폐수 문제 때문인지 가능한 땅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후면 출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주변은 조용한 편입니다. 연접한 대부분의 땅들이 농지여서 간혹 경작하시는 분들 외에는 한적합니다. 후면 쪽인데 더 설명드릴 것이 없어 보이네요. 남은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문의 환영합니다. 로얄 부동산입니다. Love one day.